뮤지션의 음악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에든 우리 마음을 정확히 관통해 갑니다. 봄이 와, 32도씨 여름, 춘천 가는 기차, 크리스마스 이브. 노래 제목만으로도 그 계절의 어느 날이 연상되죠. 언제나 가장 세련된 방식으로 마음속 가장 아날로그적인 부분을 툭 건드려주는 뮤지션.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입니다. 김현철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김현철 씨 진짜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전에 이렇게 네. 공연장에서 이렇게 앞뒤 순서여가지고 이렇게 네네. 잠시 인사드리고는 진짜 사석에서 뵙는 건 너무 네, 오랜만. 옛날에 이제 분당 살 때. 네, 분당 살 때. 저희가 밤에 자주 뭉쳤습니다. 그때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러셨는데, 네, 그 같이 먹었던 그 치킨집이 너무 생각나요. 네. 2129님께서 오늘 김현철 씨가 오신다고 해서 놀랐어요. 제가 아는 그 김현철 씨인가요? 저녁 8시에 DJ 하시는 그 네네네. 김현철 씨. 오늘도 생방으로 진행합니다. 네. 곧 이제 이따가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원더풀 라디오로 가십니다. 김지현 씨는 현철님 라디오 생방 때문에 일찍 오시는군요. 아, 그래서 제가 6시대로 온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네. 더 뒤에 거예요. 원래는 3, 4부에 저희 라디오 버스킹을 모시는데요, 손님을. 네. 옆뒤 네. 이하 모든 제작진들에게 감사의 아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뭐 순서를 뒤로만 또 바꾸면 되니까요. 네. 현철이 형님이 네, 선배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김현철 씨가 오신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해드려야죠. 자, 강은천 씨가 아, 빨리 만나는 이유가 현철 형님 출근해야 하는군요. 네. 네. 눈치를 금방 다들 치셨어요. 자, LP 카페는 이렇게 처음 이제 그 놀러 오셨는데 네. 좀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저 이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거는 이제 화면으로만 네. 봤거든요, 몇 번. 근데 여기가 뒤에 LP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아날로그적이에요. 네. 그렇죠. 네, 진짜 LP를 틀고. 네. 네. 그러니까 경엽 씨가 앉아 있는 게 우리 예전에 다니던. 카페나 아니면 다방이라 그랬어. 네. 그러니까 LP 다방 카페. 같은. 말 그대로 진짜 LP. 예예예. 예. 그런 데 같아요. 많이 다니셨어요, 형님은? 그 당시에는 그 LP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또 LP 틀어주는 가게에서 레이저 디스크로 된 걸 많이 틀어줬었어요. LD. 네. 네. 아, 오랜만에. 지금 없어졌죠. 지금은 진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몇 분 이렇게 소유하고 계신 거 먼저도 봤는데. 자, 계속해서 메시지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신은정 씨가 현철 오빠 너무 잘생기셨어요. 하셨고, 장유희 씨는 어머, 진짜 내 귀가 잘못 들은 게 아니네요. 오늘 정말 대박이라고. 감사합니다. 서현두 씨가 아니, 소리소문도 없이 천재 뮤지션 현디. 지금 원더풀 라디오에서 DJ는 현디인가요? 네, 현디로 하고 있어요. 네. 옆디? 현디. 네, 옆디 현디. 아니 사실 뭐 워낙에 베테랑 DJ이신데 M본부에서만 지금 14년째 하고 네,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K본부까지 한 거 합치면 아마 17년, 18년. 그렇죠. 네, 쉬신 시간을 좀 빼서 그렇지. 어우, 처음 라디오 진행하신 거는 무려 28년 전, 네, 94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철의 밤의 디스크쇼. 그 기억하시죠? 그 첫 방송도 기억나. 아, 어떠셨어요? 첫 방송 때. 첫 방송 때 그 클로징 멘트를 못 했어요. 계속 떠들다가 보니까 띠띠띠띠 끝났어. 아, 15가. 아, 그 클로징 멘트 뭐였어요, 그때? 그때는 클로징 멘트 같은 게 없었으니까. 네. 아, 없던 시절에. 못 했고 지금 하는 멘트는 오늘 못한 얘기 내일 또 나누기. 아, 예. 약간 계속 궁금하게 해가지고 네네. 내일도 계속 들으라는데. 아니 근데 그 계속 또 그만두셨다가 또 다시 하고 또 그만뒀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시고 DJ로 현디로 그렇게 만드는 김현철 씨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진짜 라디오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라디오의 매력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요? 인간적으로 네. 만나는 거기 때문에 뭐 인간에다가 그 채색을 할 필요가 없죠. 예, 아. 사실은. 그래서 오늘 있었던 얘기 그냥 네. 내가 잘못한 얘기도 그냥 하고 맞아요. 뭐 우리 집 돌아가는 얘기부터 오늘 누굴 만났는데 뭐라고 합시다. 뭐. 청취자나 DJ나 네. 그냥 계속 돌아가고 있는 사는 얘기 그냥 하는 그럼요.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진행한다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과 저와 만나는 시간 뭐 그렇죠. 그런 거 그냥 데이트하는 기분. 예.
그래서 진짜 라디오는 예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뭐 지금은 이제 지금도 이제 보라로 보는 라디오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막상 안 보일 때가 더 이렇게 목소리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거짓말도 다 보이는 것 같고 네, 라디오는 그래서 과식을 못 돈다니까. 아, 오늘은 이제 보라로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제가 DJ 보는 프로는 네. 다 안 했어요. 아. 여태까지 보라를 한 두 번 했나? 아, 저도 좀 네, 라디오는 진짜 저는 안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인데 아, 이게 요즘에 이게 또 트렌드다 보니까 네. 뭐 그런 지 오래됐지만요. 네. 신흥정 씨는 새싹 매체 저 현철 오빠 1, 2, 3집 초판이랑 최근 4집 야샤 그대 안에 블루 네온 속으로 아, 노을지다 LP 가지고 네. 있어요. 전곡 명곡 아, 명곡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뭐요. 네. 어 야샤는 굉장히 특이한 이름인데 이게 뭐죠? 그 당시 이제 베이스를 연주하시던 조동익 씨가 아, 조동익 씨. 네. 키우던 고양이 이름이에요. 되게 털이 많이 빠지던 네. 하얀색 고양이, 네, 고양이 이름입니다. 강은철 씨는 현철 형님 음악 들어보면 브라스 소리가 특징적인 곡들이 꽤 있잖아요. 혹시 연주하시는 브라스 악기 있나요? 아, 뭐 빼놓을 수가 없는 아, 늘 그 제가 특허. 네. 브라스를 좋아하기도 네. 하고 그러시죠? 브라스가 그 중간중간 쉬는 데에 그 완성도를 완성시켜주는데 아, 아주 제대로 된 악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아쉽게도 제가 뭐 모든 악기를 조금씩 아, 다 다르거든요. 뭐 많이 드럼도 다르시죠? 드럼도 네. 다르고 뭐 네. 베이스 기타 뭐 근데 그래도 시도는 해보셨죠? 네, 옛날에 색소폰을 네. 시도를 했는데 우리 색소폰 부른 친구한테 네. 아 그만두라고 아, 여러 색소폰 부른 사람들이 실망할 거라고. 아, 근데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트럼펫을 진짜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한번 이렇게 배워보려고 이렇게 트럼페터한테 이렇게 조언을 한번 구해봤더니 형님 그냥 안 하시는 게 네. 보통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또, 건가? 또 자기의 그 아, 선을 넘으면 선을 넘으면. 아니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떠세요? 이렇게 계속 매번 이렇게 진행하시다가 게스트로 나오실 때는 좀 어떠세요? 떨리죠. 예. 아, 떨리세요? 떨립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이 우리 집에서 요리를 차려놓고 하는 거랑 남의 집에 가서 요리를 차리는 거랑 그거의 차이예요. 예. 아, 저는 가끔 라이브가 없는 한에서 네. 가끔 게스트로 나오면 되게 그냥 편하던데 그냥 뭐 DJ가 물어보는 그냥 대답해주면 되니까 그냥 좀 근데 요즘에 가보면 네. 이제 거의 제가 선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배로서 후배 방송을 망치지는 말아야겠다. 아, 또 그런 그게 부담감이 또, 돼요. 아, 또 이렇게 좀 겸손한 또 그런 아니, 마음가짐으로 예. 선배님께서 차영순 씨가 나의 최애 가수 현철 형님 항상 응원합니다 예. 하셨는데 자 오늘 또 라디오 버스킹에 나오신 만큼 라이브를 또 아, 예.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예. 라이브를 또 오늘 두 곡이나 또 해주고 가실 아. 예정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어떤 노래 예, 해주실까요? 제 1집 중에 있었던 동네라는 곡 아. 최선을 다해서 불러보겠습니다. 아 그냥 좀 네 그냥 설렁설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좀 편안하게 좀 불러주십시오. 네네네. 동네 너무 좋잖아요. 자 그러면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동네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많은 분들이 네 페이보릿으로 꼽는 김현철 씨의 노래 중 한 곡. 네. 이소정 씨가 현디 오늘도 자전거 타고 오셨나요? 얼굴이 빨개졌는데 요즘도 자전거 계속 타세요? 이제 봄이 되면 네. 타야 하겠죠. 네. 오늘은 안 타셨죠? 오늘 영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추워지는 거예요. 추운 날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죠. 자 그러면 네, 이제 마이크를 드셨는데요. 우리 동네를 제가 혼자 박수로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입니다. 라이브로 들을게요. 동네.
쉽든 아무 일도 아닌데 괜스레 짜증이 날 땐 생각해 나의 동료를 오래들어 처음 내린 비 짧지 않은 스무 해를 넘도록 나의 모든 잘못을 다 감싸준 나의 동료에 오래들어 처음 내린 비 내가 걷는 거리 거리 거리마다 온 나를 믿어왔고 내가 믿어가야만 하는 사람들 사람들 Yeah, yeah. 그리고 나에겐 잊혀질 수 없는 한 소녀를 내가 처음 만난 곳 둘이 아무 말도 없이 지치는 줄도 모르고 온종일 돌아다니던 그곳 거리 거리마다 온 나를 믿어왔고 내가 믿어가만 하는 사람들 사람들 오 yeah, yeah. 그리고 나에겐 잊혀질 수 없는 한 소녀를 내가 처음 만난 곳 아무 말도 없이 지치는 줄도 모르고 온종일 돌아다니던 그곳 오오 짧지 않은 스무 해로 넘도록 소중했던 기억들이 감춰진 나의 동네에 오래들어 처음 내린 비 감사합니다. 동네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오, 박종욱 씨가 와 라이브 너무 좋아요. 노래를 잘하시니까 얼굴도 오늘따라 유난히 더 잘생겨 보이네요. 미남 가수 김현철 파이팅 하셨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는데 아 노래 너무 아니, 노래가 더 늦으신 것 같은데 아니, 아니에요. 요즘 어디 학원 다니세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2911님께서 이번 콘서트 가면 들을 수 있는 거죠? 예매했어야 하셨는데 아 그렇죠. 뭐 콘서트 여시죠? 네. 이번에 그 대학로에서요. 네. 3월 17일 금요일, 18일 토요일 대학로, 이번 주 금토인 거죠? 네네. 더 굿시어터에서 열리는 응답하라 8090 릴레이 콘서트예요. 네. 그 중에 제가
하고 그 다음 주에 지난번에 나오셨던 네. 김광진 씨도 네. 나오셨다가 네. 네. 이거 지금 네 거의 매진 임박이라고 그러던데 네. 빨리 지금 네 예매하셔야 될 겁니다. 아, 뭐 어떻게 콘서트를 가시는 분들이 약간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가면 될까요? 뭐 워낙에 좋은 히트곡들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봄의 맛이 나오는 기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봄 맛이. 예. 좋네요. 이번에 이제 봄이 와도 하고 예, 여러 가지 봄 노래들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아마 공연 보시면 저랑 같이 이 봄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야. 자, 봄 즐기실 분들, 진하게 즐기실 분들, 네, 이번 주 금토입니다. 대학로 구시어터, 더 구시어터의 응답하라 8090 릴레이 콘서트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에픽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 가수 김현철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박가연 씨가 두 분이 다 DJ이셔서 시간이 6시 30분인지 8시 30분인지 헷갈려요 하셨는데 그렇죠. 목소리로 이제 아 이제 몇 시쯤 됐구나 이제 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박명순 씨는 퇴근길 듣는데 너무 좋네요. 현철님 정엽님 두 분 짱이에요. 보라는 처음인데 두 분 뒤에 LP 있는 게 너무 감성적이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그 제 CD, MP3가 나온 다음에 LP를 많이 찾잖아요, 오히려. 네. 예. 요즘 뭐 해외에서는 지금 LP 판매가 CD를 넘어섰다고 그래서 참. 그래요. 그러니까 LP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LP를 이제 갖고 계신 분은 알 거예요. 그거 이 전축을 안 틀어도 전축을 전축이래라고 네. 해야죠. 네. 바늘만 전축. 올려놓고 이걸 돌리잖아요. 네. 돌리면 소리가 나요. 네. 그게 얼마나 아날로그적이면서 대단한 발견입니까? 그렇죠. 네. 아니 뭐 형님도 LP를 모으세요? 아 모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모은 지 얼마? 네, 네. 왜냐하면 사실 있던 것도 뭐 처분하고 네 팔을 CD랑 바꿨어요. 그렇죠. LP 10장에 CD 한 장. 이렇게 난 너무 후회돼요 그게. 그렇죠. LP 10장에 CD 한 장일 때가 된 이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네. LP 한 장에 CD가 한 대여섯 장 정도 돼야지. 대여섯 장도 더 될 걸요. 예. 정용경 씨는 현디 오늘 좀 술톤인데 예. 어제 약주 하셨냐고 물어보시네요. 아니요. 요즘 약주는 안 합니다. 예. 제가 술톤은 맞는데요. 얼굴에 약간 홍조가 있어서 제 정엽 씨 보니까 흥분해서 약간 그러니까 수줍어서 아주 귀엽게 홍조가 있으셔서 이소정 씨는 10대 때부터 좋아하는 현철님은 참 한결같아요. 현철님은 최애 가수세요 이렇게 해주셨고 김정학 씨가 현디 콘서트 한번 가는 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셨는데 자 이번 주 금토 네 17, 18입니다. 네. 네, 대학로에서 공연하시니까요. 보러 가시면 되겠네요. 정 씨. 네. 아 근데 공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데뷔하신 지가 한 30년이 넘으셨는데 네. 지금도 뭐 이렇게 공연하기 전에 좀 이렇게 걱정되거나 좀 그런 부분도 있으세요? 아 걱정이 너무 돼갖고요. 이제 아, 30년이 넘었으니까 걱정을 하지 말아야지. 걱정하면 안 된다. 현철아. 라고 그러는 게 더 걱정이 돼요. 그래야지 어떤 게 제일 걱정되세요? 아무래도 이제 뭐 네. 당연히 노래 네. 노래랑 가사 틀리지 말아야지 분위기 네. 뭐 이런 거 예.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그나마 최근에 선배님을 뵀을 때
어떤 TV에 그 라이브하는 방송에서 앞뒤로 만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라가셨는데 뭐 거기 있는 스태프들을 좌중을 엄청 압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아닙니다. 괜히 김현철이 아니구나. 대기실에서 보면서 좀 부러웠습니다. 아, 저는 약간 그렇게 잘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여전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예, 놀길 좋아해서 그래요. 무대 위에서 그냥 노니까. 자, 그러면은 뭐 징크스 같은 거 혹시 있어요? 공연장에서? 공연장에서 징크스는 없애려고 노력을 했더니 이제는 거의 대부분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원래 없었어요. 아, 원래 없으셨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징크스다라고 그럴 때는 그걸 자꾸만 생각해야지 징크스가 되는 거예요. 아. 징크스는 솔직히 자기가 그쵸.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키우는 거죠. 별거 아닌데도 헉 하는 거. 네. 아, 저는 뭐 그 징크스까지는 아닌데 유독 희한하게 그 무대 딱 올라갈 때 제가 옷매무새를 되게 잘 체크하고 가는 편인데 바지 지퍼를 저는 그렇게 아 열어놓고 가요. 네, 되게 그런 적 많아요. 네. 근데 예전에 요즘에 잘 안 해주는데 이렇게 포그 많이 깔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포그 이렇게 하면은 아. 전주 때 이렇게 지퍼를 올리는 경우가 네, 종종 있었습니다. 종종. 네. 근데 그런 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도.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해봤으니까. 네. 끝났다가 지열 관저 있을까? 2822님께서 LP 카페 너무 좋다요. 현철님 혹시 뭔가 모으는 취미가 있으시냐고 여쭤보셨어요? 옛날에는 이제 미니카 같은 거. 미니카. 네. 미니카 너무 오랜만에 듣습니다. 미니카. 네. 많이 모으셨어요? 한 200대 가량 모았어요. 예. 그러니까 미니어처 같은. 예, 미니어처로 이제 조그맣게 나오는 거. 아니 왜 그렇게 그걸 모으셨어요? 언제까지 모으셨어요? 그거는 중학생 때까지. 중학생 때까지. 예. 아니 근데 갑자기 문득 지금 아까 그거 여쭤본다는 게 동네 불러주셨잖아요. 네. 어느 동네예요, 그거? 압구정동이요. 압구정동이에요. 압구정동. 압구정동에 언제 혹시 사셨었나요? 거기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진짜 되게 오래 전에 압구정.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제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아버지 직장 때문에 갔거든요. 정말요? 예, 그건 이제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 그때 압구정동의 정치는 좀 어땠나요? 지금이랑 전혀 다르죠. 예. 전혀 달라요. 예, 앞에 이제 아파트들이 있긴 했지만 그 뒤편으로는 배밭이 아직 있어요. 진짜 그랬구나. 그다음에 거기에다 배밭 아닙니까? 예. 저는 뭔가 이렇게 좀 동네를 들으면 이렇게 그 좀 옛스러운 그런 동네 좀 뭐 어떻게 그런 줄 알았는데 압구정동이라 그러니까 좀 그랬는데 또 막상 그 동네도 그 동네 같았네요. 해화동 살 걸 그랬어요. 가장 그 동네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괜한 동네가 해화동 동네 같은 느낌이 들긴 하죠. 그리고 그렇죠? 해화동 동네 보면 또 북가자동 남가자동. 그 이름이 예쁘잖아요. 그렇죠. 남가자동 얼마나 예뻐요. 압구정동. 네. 박선희 씨가 역시 미사유가 필요 없는 라이브네요. 편안하게 안방에서 일렬 감상 중입니다. 공짜로 듣기 송구하다고. 야. 자, 그런 송구한 라이브 한 곡 더 또 이렇게 청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청해 들어야 됩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죠? 자, 이번에 두 번째로 준비한 라이브 곡은요. 드라이브. 네. 이 노래 뭐 개인적으로 참 오랜만에 참 너무 좋았던 김현철의 사운드가 있는 노래였는데 오늘 또 이렇게 라디오 버스킹에서 들을 수 있겠네요. 3287님께서도 공짜로 듣기 송구하다고 송구합니다 형님 하셨어요. 네, 동생인 거죠. 자, 그러면 드라이브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사랑 것 같아 지내다 보면
다 괜찮아지겠지 뭐 그럴지도 몰라 모든 게 멀어질 때 그럴 땐 It's alright 하나둘씩 들어오는 색색깔의 불빛 Streetlights 이럴 때면 어디론가 마냥 떠나고 Sunset 그리워진 너를 따라서 오지는 노을 사이로 드리워진 우리 함께 하던 곳으로 Drive 멀리 나의 서식은 종일 또 기다리다 하루가 지나가고 괜찮아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그러니 내 걱정 마 못 견디게 보고 싶고 그럴 땐 Alright 하나둘씩 들어오는 색색깔의 불빛 Streetlight 이럴 때면 어디론가 마냥 떠나고 Sunset 그리워진 너를 따라서 오지는 노을 사이로 그리워진 우리 함께 하던 곳으로 Moonrise 싶고 그럴 땐 It's alright 하나둘씩 들어오는 색색깔의 불빛 Streetlight 이럴 때면 어디론가 마냥 떠나고 Sunset 그리워진 너를 따라서 오진 노을 사이로 드리워진 우리 함께 하던 곳으로 It's alright 하나둘씩 들어오는 색색깔의 불빛 Streetlight 이럴 때면 어디론가 마냥 떠나고 Sunset 그리워진 너를 따라서 오지는 노을 사이로 드리워진 우리 함께 하던 곳으로 Moonrise 감사합니다 와우 김현철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드라이브 듣고 오셨어요. 김희정 씨는 와 너무 멋지세요. 집 가야 하는데 네 큰일이네 하셨는데 네 항상 보통 이렇게 차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특히나 주차장에서 네 나오지를 못하시는 분들 많죠. 1123님께서 조지 씨랑 작업하신 곡이죠. 네. 저는 현철님 덕분에 조지 알게 됐잖아요.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요. 에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진짜 음악답게 하는 친구 같아요. 아, 예. 아니 이 곡은 어떻게? 아 근데 저는 들었을 때 처음에 약간 헷갈렸던 게 목소리 씨랑 목소리 진짜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서로가 서로를 좀 그 하면서 약간 흡수하게 되나 예. 보군요. 예. 어쩌다가 또 같이 하게 되신 건지. 아 근데 사연은 조금 긴데요. 네. 그 오랜만이라는 노래를 조지 군이 이제 리메이크 하면서 그걸 뭐 제작하시는 분께만 드렸지 제가 이제 조지를 몰랐어요. 아,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기 공연에 게스트로 올 수 있느냐 그래서 동대문에서 이제 공연하는데 그때 이제 연습하려고 처음 만났죠. 근데 이 친구가 완전 웃는 상이에요. 아. 웃음도 실제적으로 많이 웃고 인상 참 좋죠. 예. 아 진짜 그런 친구 처음 봤어요. 딱 보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벌써 그 에너지를 뭐 기분 좋은 에너지를 좀 느끼셨군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LP 카페도 나왔지만 개인적으로도 조지 씨 참 좋아하는데 그 오랜만에를 리메이크했을 때 그 노래를 듣는데 그냥 아 그래 이런 네. 좋은 바이브가 있었지 하면서 다시금 또 약간 그 김현철 씨의 음악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는 그런 곡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LP 추천곡을 네. 네, 김현철 씨의 LP 추천곡을 한번 저희가 네. 받아서 한번 틀어보려고 하는데요. LP를 네. 준비했거든요. 어떤 LP 추천곡 들어볼까요? 라인 앤 리치의 LP인데요. 네. 이 앨범이 그 가장 유명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All Night Long 있었고 Hello가 있었던 그 앨범이에요. 아. 그 앨범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곡을 이제 라인 앤 리치가 싱어송라이터니까 작곡을 하는데 네. 이 곡만 데이비 포스터가 작곡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노래를 들어보면 아, 데이비 포스터인데? 데이비 포스터의 그 향기가 나겠네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백그라운드 보컬 코러스라 그러죠? 네. 리차드 막스가 아, 리차드 막스가 네. 네. 해줬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들어보시면 아, 이 데이비 포스터 작곡에 리차드 막스가 코러스를 하고 라인 앤 리치가 불렀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결을 한번 우리가 더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들어보는 그 재미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저 그 선배님 그냥 그 현디로 잠깐 돌아가셔서 한번 네. 소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LP 그냥 돌릴게요. 아, 잘 될까? 자, 라인 앤 리치의 The Only One인데요. 이 노래는 역시 데이비 포스터의 손끝에 지문이 묻어있는 그런 곡입니다. 자, 들어보실까요? Let me tell you now. 김현철 씨의 LP 추천곡이었습니다. 네. Lionel Richie의 The Only One 듣고 오셨는데요. 네. 거의 마지막 후렴구쯤에 나오는 코러스가 뭐 리차드 막스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아일리 씨가 사운드 너무 좋다고 메시지 주셨고 박가연 씨는 다음에는 현디 방송에 옆뒤 초대해 주세요. 네, 충분히 그렇겠습니다. 뭐 놀러 언제든 가죠. 네네. 네. 저는 그러면은 끝나고 넘어가야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네. 생방을 마치고. 네, 마치고. 네. 네. 아, 주고받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안경현 씨가 저 멀리서 노래소리 듣고 잽싸게 보는 라디오로 바꿨어요. 예. 역시 노래하는 김현철이 짱입니다. 제발 노래하는 김현철 쭉 가주세요. 네,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러겠습니다. 예. 근데 그 슬럼프가 올해 조금 있으셨다면서요? 네, 13년 동안 앨범을 못 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돼서 저는 그렇게 계속 갈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역시 음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음악을 좋아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저도 뭐 선배님 보면서 또 음악도 시작하고 뭐 그러면서도 이렇게 뭐 20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슬럼프가 오죠? 또 극복은 어떻게 또? 근데 제가 이제 네. 정엽 씨한테 해드리고 네. 싶은 말. 네네네. 슬럼프가 오면 첫째 슬럼프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 슬럼프라고. 네, 슬럼프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그 슬럼프가 생각이 들거든 이기려고 하지 마라. 하... 뭐 가끔은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슬럼프가 오는 느낌도 들거든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인간인 이상. 네. 그러면 뭐. 선배님 오래오래 저희 곁에서 음악 해주실 거죠? 네.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아 글쎄. 네. 제 주민등록증 말소되기 전까지 하지 않을까? 꼭 그래주셔야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벌써 네, 김현철 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 사실 좀 더 많이 나누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네요. 자 이번 주 금토에 공연하시고요. 네. 네. 또 다른 계획들이 좀 있으시다면 뭐 좀 살짝 얘기해 주신다면요. 봄에 이제 작업을 해서 6월 달에 앨범을 미니 앨범을 좀 기획하고 있어요. 와. 예. 그거는 비가 주제가 되는 앨범으로 비요? 예. Rain. Rain. 예. 그래서 그 앨범을 이제 내려고 합니다. 최근에 비라는 거 네. B라는 싱글이 나왔었죠. 네네네. 이제 그거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예, B가 주제가 된 노래 네 곡을 묶어서 꼭 B로 또 이렇게 딱 그 한정한 이유가 있어요? 하필 왜 제가 비 오는 거를 좋아하나 봐요. 아, 예. 그러시구나. 저도 이제 요즘 알았는데 네. 그런 노래들이 꽤 제 감성에 맞더라고요. 야, 비 오는 날 왠지 많이 틀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때 또 눌러주세요. 아유 그럼요. 불러주시면 가능하면. 네.
자, 오늘 김현철 씨 라디오 버스킹으로 모셔서 또 라이브도 듣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했습니다. 저도 놀러 가겠습니다. 네. 놀러 오십시오. 네. 광고 들으면서 김현철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에러. 에러. 에러.